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사방이 화사한 요즘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오, 예쁘다. 여러분, 이렇게 하얗게 핀 꽃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오늘은요, 이 꽃처럼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두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분들이요, 최고의 짝꿍이래요. 저랑 꽃처럼요. 혼자인 것보다는 함께 있을 때 더 빛나는 그 이름 단짝. 청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짝꿍을 만나봅니다. 평창군 진부면. 이곳에는 평생 진부를 떠나지 않고 30년 넘게 꽃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빨간 송년꽃 이쁘다. 네, 이뻐요. 찍어요. 꽃으로 하루를 여는 김봉기, 최상기 씨 부부가 오늘의 주인공. 부부가 얼마나 꽃을 아끼고 사랑하냐 하면 하우스 5개 동과 노지까지 무려 2,500평 규모의 이 큰 농장을 단둘이서 가꾸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와, 꽃이 진짜 예뻐요. 아니, 근데 저는 야생화 농장으로 온다 그래서 당연히 꽃을 뭐 심거나 가꾸실 줄 알았는데 왜 사진만 찍고 계세요? 아유, 사진도 찍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 찍는 게요? 예. 우리 농장에서는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요? 예. 됐어요? 됐어. 됐어요를 안 하셔야. 꽃과 함께 하다 보니 마음도 예쁜 부부. 사진도 손님들을 위한 배려인데요. 꽃마다 개화기가 달라 손님들이 사진을 보고 꽃을 고를 수 있게 한 겁니다. 꽃 설명은 덤. 이게 또 한약 약재로 들어가요. 이렇게 굴락을 이뤄놓으면 너무 예뻐요. 야생화 굴락을 이뤄야지. 손님들의 꽃 칭찬에 노래가 절로 나오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비 한 방울에서 비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인 거야. 늘 부러워하는 부부지요.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부부예요. 진짜로. 어떤 점이 그렇게 부러우세요? 진짜. 많이 부러우신 것 보세요, 같은데. 보세요. 듬직한 남편에다가 아기 같은 아내를 얼마나 예쁘겠어요. 모배 같은 사람으로 곁에 있어준 아내는 어느덧 칠순을 훌쩍 넘겼고 고마운 마음에 여든의 나이에도 아내 곁에서 듬직하게 울타리의 역할을 해주는 남편. 부부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함께 피워냈습니다. 함께 피어서 예쁜 게 꽃이라면 남편에게는 늘 함께 있어 예쁜 사람. 꽃은 이쁘지만은 꽃은 한번 피었다 지면 시들어지고 인간도 한번 태어났다 저 세상으로 가면 그만인데 있을 때까지는 항상 꽃보다 더 낫지. 꽃 중에 제일은 상길이다. 그 제일 상길이고 제2의 야생화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 심은 꽃. 오, 이거는 무슨 꽃이에요? 일단 지금은 꽃이 없네요. 예, 꽃이 지금 지고 씨방이 이 속에 있는데. 매년 봄이면 이 씨앗 속에서 피는 보랏빛 사랑. 깽깽이 풀입니다. 이 꽃을 가장 우리 안식구가 꽃을 아끼고 사랑하는 꽃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아낄 수밖에 없는 게 구석구석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어디를 둘러봐도 깔끔하고 정갈한 농장. 70이 넘은 지금도 혼자 이 넓은 농장의 잡초를 다 뽑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야생화를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꽃을 보고 있노라면 그 아름다움에 힘든 것도 잊게 된다는 아내. 제가 야생화 아주 시초에 사람들이 꽃을 모를 시기에 제가 꽃집에 일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가 그분 보고 우리도 꽃 좀 하면 안 될까요? 물었어요. 처음엔 산과 들에서 채취해서 심기도 했는데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네요. 당지를 갈아엎고서는 신문이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산에 불 갖다 심는다고 이래. 그래가지고 한 3년은 좀 애로섬이 많았지. 하지만 야생화를 닮은 아내는 결국 꽃을 피워냈습니다. 생활력이 너무 강해요, 야생화가. 기둥에 또 씩씩하게 올라오고, 그 또 꽃도 화려하지 않고 은은하게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 같아, 마음을. 그래갖고 자연히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가. 그 또 둘 다 좋아하니까 하나만 좋아해도 안 돼. 젊은 시절 불같던 성재도 꽃을 키우면서 부드러워졌다는 남편. 그렇게 꽃으로 하나 된 부부의 지극정성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꽃을 피워내기도 했는데요. 뿌리가 직선은 내려가지 않고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야죠.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면 이 흙이 들여달면 이 뿌리가 말려면 뿌리가 썩어들어요. 잘 가꾼 예쁜 꽃과 함께 자랑하고 싶은 게 또 있었으니. 올해는 뭐 자주 썩자라하지는 않아도 그 지방에서 상은 좀 많이 탔어요. 노래상. 노래로요? 네. 와, 노래대회 입상 트로피와 메달이 정말 많은데요. 자랑하실 만하네요. 노래가 더 좋으세요? 꽃이 더 좋으세요? 아, 현재는 이제 꽃이 더 좋지. 꽃을 사랑하니까 여태껏 이래 한 30년을 계속 해오지. 그 노래는 뭐 잠깐 하면 그냥 글룩글룩 나는데 뭐. 나도 한때 날린 남자야. 본 동네가 시끌벅적했던 남자야. 예비군 소대장 할 때 중매가 들어와서 하죠. 근데 밤에 손을 봐서 뭐 작은 게 안 보여요. 큰 줄 알았어. 그래서 기튼 날 만나버려 조금 해도 뭐 마음이 착해. 그래 이 말 저 말 시켜보니 좀 조심기가 있고 아주 얌전하고 그래서 오케이 해줘. 어머님은 처음에 아버님 딱 그 중매해가지고 아니 어머님이 말씀하셔야지. 어떠셨어요? 처음에 아버님 딱 만났을 때? 아니 좀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노래를 좋아해도 꽃이 먼저고 또 꽃보다 아내가 먼저인 사랑꾼. 가지치기며 힘쓰는 일은 키 크고 덩치 큰 남편이 알아서 척척 해주는데요. 아유, 못 말한데 잘 됐네요. 고마워요. 이거 구슬같이 사람 예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내년엔 조금 더 많이 심는. 더 정식하자. 네. 그러지. 그러고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 시골까지 와서 꽃을 사는지 궁금한데요. 남편이 꽃사진을 예쁘게 찍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딸. 아빠 내 아저씨. 그래, 내 보이나? 네, 잘 보여요. 아이고. 딸. 네. 꽃사진을 5개 보냈으니까. 네네. 그것도 추가로 더 올려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잘해서 올려놓을게요. 그치? 그래. 딸이 블로그로 부모님 농장의 꽃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딸도 꽃처럼 마음이 예쁘죠. 날씨 많이 덥고 그런데 네, 밖에서 일 조금 하시고 만나는 거 많이 드시고 계셔. 저 놀러 갈게요. 그래, 고맙고 딸도 조심해서 잘 있어. 네. 고맙다. 네, 아버지. 힘들었던 시간에 서로에게 의지하며 매 순간 한평생을 함께했기에 더욱 반짝이 될 수 있었던 두 사람. 잔잔하게 피어나는 들꽃은 이 부부에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일어서면 행복이 꽃핀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좋게 살고 싶어요. 예쁘게 살고 싶어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야생화 농원. 그중 제일은 부부의 행복한 웃음꽃입니다. 요즘 MZ세대 마음을 훔친 간식. 밀레니얼 세대를 움직이는 할머니 감성 할메니얼. 도대체 무슨 매력이기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할메니얼 디저트의 인기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전주 한옥마을.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할메니얼 간식을 찾고 있는 이가 있으니
여기 어딘가에 엄청난 간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냄새가 뭔가 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만날 할메니얼 디저트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Z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 할메니얼 간식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아유 잘 오셨어요. 여기 할메니얼들이 좋아하는 개성주악이라고 있는데요. 개성주악이요? 우리 고려시대 개성지방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거나 이바지 음식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던 떡이에요. 개성주악을 만들기 위해서 찹쌀가루에 전통술 막걸리를 넣어 조물조물 꾹꾹 반죽해줘야 한답니다. 보다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해봐도 될까요? 이거 보기보다 힘들어요. 손목 되게 많이 아플 텐데요. 저 이름에도 악력이 엄청 셉니다.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손목 아프시죠? 개성주악은 겉바 수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쫀득쫀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찌대어줄수록 쫀득쫀득하고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실래요? 호기롭게 도전했지만 끝없는 반죽 치대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개성주악은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사장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번 볼까요?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 개성조악을 만드는데 힘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도 이거가 능숙치 않으니까 손목이 너무 아프고 손가락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부어있고 그래서 그 점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해져서 25g씩 계량을 할 거예요. 쫀득쫀득해져라, 얍! 하면서. 반죽에 이어 동그랗게 만들기. 젓가락으로 구멍을 뽕 뚫어 낮은 온도 기름에 넣어주면 너가 서양 도넛하고 비슷한 전통 K도넛, 개성주악이구나. 개성주악이 기름에 떠오르면 높은 온도에서 다시 튀겨주고 시럽에 담가줘야 완성. 어머나, 맛과 모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어. 와, 이게 아까 제가 만든 개성주악이에요? 네. 이게 너무 색깔들이 너무 예뻐요. 만들기는 오래 걸렸는데 먹기는 단순. 맛은 어때요? 한입에 드시면 안에서 즙이 탁 터져서 맛있어요. 그렇죠? 너무 맛있어요. 이게 먹자마자 즙이 팍 터지면서 그 유자향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새콤달콤한 맛도 있고 또 이게 겉에는 또 바삭한데 속은 또 촉촉해서 너무 맛있어요. 요새 또 이렇게 저희 옛날 전통 한식 디저트를 이렇게도 많이 찾으시거든요. 요새 젊으신 분들 입맛에 맞게 약간 현대화 시켰기 때문에 입맛에 잘 맞으실 거예요. 색다르고 다양한 우리 전통 간식들 MZ세대를 유혹할 아이템이 굉장히 많네요. 먹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예쁜 전통 간식을 맛보면 어머, 나 조선시대로 타임슬립? 간식 하나에도 손으로 정성을 빚은 조상들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오늘 제가 최애 간식을 만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요새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할머니의 감성이 묻어있는 자개를 활용해서 반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 한번 체험해 보실래요? 할머니 장롱에서나 봤던 자개. 고리타분하게만 여겼던 이 자개는 요즘 밀레니얼 세대에게 핫한 아이템이 됐는데요. 자개가 새로운 매력으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좋으셔서 반지 말고 키링이랑 손거울이랑 그립톡 같은 것들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또 놀러오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또 다른 할메니얼 간식을 찾아가 볼까요? 이곳엔 무엇이 있을까요? 와, 케이크 종류가 왜 이렇게 다양해요? 맛있겠다. 여자들은 케이크 배랑 밥 배가 따로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저 케이크들이 할매니일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희 제품들은 전부 다 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쌀로만 만드는데요. 특히 요새 MZ세대분들이 할매니얼 키워드가 좀 뜨면서 저희 대표 메뉴 중에 쑥인절미 케이크랑 흑임자 인절미 쌀 케이크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더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흑임자와 쑥, 인절미 케이크뿐만 아니라 앙금과 달걀 노른자로 만든 화과자, 쌀가루를 반죽해 만든 아이스 월병도 인기랍니다. 요새 좀 밀가루를 안 들어간 음식들을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기셨고 네. 아토피나 알러지 등의 이유로 좀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아예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건강하게 쌀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케이크와 디저트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거 쑥을 원래 찾아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담백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되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에요, 쑥이. 밀가루 대신 몸에 좋은 재료들로 만든 디저트.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 많은 MZ세대 입맛 저격. 쌀 케이크는 원래 어른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전 세대가 즐겨 찾는 간식이 됐습니다. 일반 제과점 케이크보다도 훨씬 부드러운 맛이 나고 속도 편하고요. 쌀로 만드는 케이크라 먹어도 부담이 없고 부글거리지 않고 네, 어떤 케이크를 먹어도 속이 편하니까 가끔씩 와요. 다시 또 찾아 나선 할매니얼 간식. 이번엔 어떤 맛일까 궁금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현대식 건물에 할매니얼 감성의 디저트가 있다고 하는데. 네, 잘 오셨어요. 할매니얼 감성이 맞는 약과랑 양갱, 과즙이 있고 폴레식에서 쓰던 청사초롱 모티브로 한 에이드도 있습니다. 청사초롱 불을 밝히니 환하게 웃는 신랑과 연지곤지 찍은 화사한 신부가 이 한 잔으로 표현되네. 어화등등 내 사랑 얼쑤. 할매니얼 관식 또 포착, 과즙과 약과, 그리고 금가루 뿌린 양갱까지 멋지다. 이 청사초롱이랑 약과랑 양갱이랑 과즙이랑 와, 이 고유의 색이 다 모여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색만큼이나 맛도 아주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약과를 좋아해서 약과를 많이 먹어봤는데 이 약과는 조금 고소하고 쫀득하고 막 부드럽기까지 하고 아무래도 지금 SNS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해외에서 조청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조청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약과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한류 바람 일으키는 전통 간식 먹어볼까? 역시 음식계의 BTS 자격이 있어. 세계 입맛 저격한 케이크 디저트 맛보면 너무 녹아든다. 다 먹어보니까 현대적이면서 전통적인 그런 할매니얼 감성이 딱 맞는 디저트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가시려고요? 방금 다 먹었는데? 이곳에 오셨으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꼭 해야 할 거요? 자, 옥상으로 따라오라고. 눈앞에 펼쳐지는 야외 포토존. 이것이 바로 저희가 자랑하는 포토존입니다. 사진 한번 찍으실까요? 기와 지붕 위에 올라가 찍는 인생샷. 조선시대 로맨스 사극 주인공이 되어보는 기분 만끽해보고요. 비현실 감성 포토존은 필수지. 오늘 할매니엄 옷을 입고 할매니엄 간식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도 할매니엄 매력에 푹 빠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세대를 넘어서 소통하는 매력. 할머니와 MZ세대의 공통점 찾기. 새로운 트렌드 할매니얼 열풍은 할머니를 향한 MZ세대의 발랄한 사랑입니다.
순천시 저전동 골목을 걷다 보면 소소하지만 재미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1년 12달 집 마당에 그리고 골목에 소담이 피어난 꽃들이 기분 좋은 설렘을 주는 우리 동네 정원 이야기. 이 멋진 정원이 주는 기쁨을 나 혼자 누리기보다는 여러 이웃과 함께 나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삭막한 콘크리트 숲 변방에 작은 정원을 가진 집들이 있습니다. 한때 온 마을에 당나무가 가득해 이름도 저전마을이라 불렸던 이곳. 지금은 한지 생산이 중단되면서 마을에서 당나무를 찾아보긴 어려워졌지만 그 빈자리는 아기자기한 정원들로 채워졌습니다. 큼지막한 디딤돌과 장독대가 만들어낸 길을 따라가면 세월이 내려앉은 골동품이 친구처럼 반겨주는 정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 꽃이 다 올라왔구만.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여기는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며칠 있으면 아주 많이 필 거야. 이거 꽃 좀 봐봐. 네덜란드 꽃인데 아주 꽃이 이쁜 꽃이야. 내가 제일 아끼던 나무. 한 40, 50년 됐을 거야.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 여기서 잘 잎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 이 정원의 주인은 강동윤, 박동심 부부. 매일 아침 꽃과 나무에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부의 정원에 꽃과 나무보다도 많은 건 돌과 골동품인데요. 정원을 꾸미는 소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날씨도 좋은 게 커피나 한잔 하세요. 오늘 나 커피 한잔 타줄게. 가세. 직접 내린 커피는 무뚝뚝한 남편 동윤 씨가 아내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인생의 반쪽. 아내의 취향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커피 한잔 하세요. 날도 좋고. 이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부부의 삶에도 가장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여유와 행복을 찾게 됐죠. 나무가 커서 또 피었을 때 정말 우리 인생이 활짝 피는 것처럼 굉장히 기쁘고 거기서 내 젊었을 때 청춘을 좀 생각한다고 할까? 또 지면 이제 그것도 없애고 다른 꽃도 심고 그러면서 꼭 보면 항상 즐겁죠. 저전마을에 들어와 정원을 가꾼 지 벌써 40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숲이 생기고 골동품 수집가였던 남편의 수십 년 인생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원에다가 내가 설치하기 위해서 이걸 한 50년 됐어요.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모아가지고 이 정원에다가 전부 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 심고 꽃을 심고 해갖고 정원을 만들었어요. 이 항아리로. 그러니까 내가 한 개수가 한 350개 이상 됐고요. 지금 봐도 실증이 안 나. 너무너무 좋아. 내가 이 항아리를 수집하기 잘했다. 지금도 만족을 하고 후회가 없어. 평생 행복하려면 정원을 가꾸라 했습니다. 마음이 절로 넉넉해져가는 정원. 그런데 이곳 저전동에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랍니다. 내가 좋아서 꾸미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 동네가 더 대단해요. 이 우리 집 끝이 꾸미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 저전동은 꽃동네입니다. 꽃동네. 정원을 품은 꽃동네. 저전동을 걷다 보면 향기로운 꽃향기에 절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허브와 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보랏빛 향기 정원. 이곳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는데요. 한 2m 정도의 담이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이제 같이 뭐 소통하고 그런 의미로 개방을 하고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저 뭐 소통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좋겠다 싶어서 예, 담장을 허물고 이렇게 만들었죠. 이 정원에는 저전동 주민들이 지어준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저전동 식물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네, 어서 오세요. 저희
이 꽃이 자꾸 죽어요. 사장님. 아, 네. 햇볕도 많이 주고. 네. 어, 물도 자주 주고 햇볕도 많이 보여줬는데. 네. 자꾸 잎이 이렇게 말라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화분의 터양이 약간 이제 과습 상태고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이래요. 전체적으로 분갈이를 좀 해가지고 흙을 좀 바꿔주고 물 빠짐이 좋게끔 해가지고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키우는 꽃과 식물에 이상이 생기면 이웃들은 이 정원을 가장 먼저 찾는답니다. 영주 씨와 아내 박미경 씨가 모두 원예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식물을 잘 키우는 법부터 정원을 가꾸는 노하우까지 알려주고 있죠. 3주 정도 하면 물이 쏙 쫙 빠져나가게 막 그렇게 한 번씩만 드시면 돼요. 예쁘게 너무 잘 자주 주시지 말고. 네. 또 문제 있으면 또 가지고 오세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주위에서 너무 가까이에 이런 정원마을들이 있어가지고 또 여기 수행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셔가지고 이게 바로 체험과 함께 교육도 같이 돼서 저는 지금 나무들이 제일 처음에는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정원에 정말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그 뭐 경험이나 이런 걸 공유하면서 저한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저전동이 아름답게 가꿔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5월의 정원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엔 조그마한 난화분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꾸민 이 정원의 주인장은 백종남 씨인데요. 난에 관심은 있었지만 그동안 키울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저전동에 오면서 시작했답니다. 아마 종류 수로 말하자면 한 7, 80여 정도 될 겁니다. 주로 대중성 있는 장미라든가 작약, 모란 이런 게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난과 식물 중에 석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곡은 한 30여 년간 기르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죠. 종남시의 정원엔 난초의 일종인 덴드로비움이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난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시든 꽃과 잎을 잘라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 아, 정원에 있는 꽃들 조금씩 손질하고 있습니다. 예. 잘 갖고 놓으신 걸 보고는 아,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엄두도 못 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찾아온 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라도 저도 배워서 네. 이거 난을 좀 가꿀 수 있을까. 그래서 네. 혹시 나눔을 좀 해주실 수도 있을까 싶어서 혹시 좀. 제가 지금 여쭤봅니다.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기르실 준비 이렇게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기르실 건가 그 준비만 돼 있으면 저는 언제든 나눔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눔을 해서 얻어가갖고 제대로 못 기르면 굉장히 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방법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난 기를 수 있는 그 요령을 딱 한 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가지고 와서 보면 참고하셔서 기르시면 정말 쉬워요, 난이라는 게. 이거 한번 길러보실랍니까? 예. 이것도 예쁘게 잘 키워갖고 잘 됐을 때 제가 손님한테 보답하는 뜻으로 한번 갖고 와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한번 길러보시고요. 예. 네. 예. 물론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걸 길러서 내가 혼자서 즐길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이렇게 남들까지 볼 수 있게끔 하는 개방정원으로 해서 남들도 이 정원을 보고 또 이웃 사촌을 지나면서 이렇게 정원 보면서 이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마을 정원이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꽃과 나무가 마음을 모아주죠. 자연과 인간이 소통하는 치유의 공간. 이 정원에서 사람들은 어울림을 배우고 삶의 행복도 얻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이란 대단히 정원이 있고 우리 마을 정원은 아담하고 소소한 정원인데 그곳은 그곳대로 우리 마을은 소소하고 아름답지만 여기 와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작은 안정을 찾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하고 오시는 손님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추억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집마다 대문을 활짝 열고 내 집 마당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마을. 저전동에는 모습은 제각각 다르지만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수 가꾼 정원의 즐거움과 행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따사로운 마음 덕분에
올해도 저전동에는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무궁무진해지는 상상 속 미래도시. 그렇다면 이곳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IT 기술로 색다르게 바뀌고 있는 미래형 미술관과 도서관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색다른 방식으로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포항시립미술관. 벌써 소문이 여기까지? 주말인데도 미술관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왜 다들 밖으로 나오셨어요? 다들 야외에 계세요. 미술관 안에 안 계시고. 아, 오늘 미래형 미술관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들 밖에서 모였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 야외 조각공원에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 조금 특별하다네요. 전국 최초로 AR 도슨트 투어 앱을 개발한 포항시립미술관은 이 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색다른 미술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스틸아트 뮤지엄이에요. 스틸아트 뮤지엄으로서 항상 이렇게 스틸 관련된 작품을 매년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집된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항상 공원에 오시면 만날 수 있는 이런 대형 야외 조각품을 언제 어디서든지 그 작품 감상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플을 개발하게 됐어요. 움직이지 않고 벽에 이렇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작품을 감상하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물결이 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있는데 그 모습은 이따가 친구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해요. 포항시립미술관에서는 매년 미술과 과학을 접목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빈치 퀴즈 프로그램은 미술과학 통합체험을 통해 창의력과 통섭적인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미술관의 야외 소장품을 포항시립미술관 모바일 도슨트 앱을 활용해서 AR이라는 증강현실 기술을 예술활동과 연계하여 체험하고 또 자연스럽게 첨단 기술과 미술융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AR 도슨트와 작품을 감상하고 미니게임을 완료하면 AR 게임 이거 있거든요. 이거 게임. 이 게임 깨방. 이 게임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게임을 선생님한테 여쭤봐야지. 좀 기다리면 나와. 게임은 한 번도 없었는데? 미술 작품은 게임으로 했으니까 더 재밌어요. 놀란다 볼 때 있다 더 좋아해요. 여기 보면 한번 볼래? 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봐봐. 더 잘 보이지 아까보다. 이거 보면서 한번 이거 써볼까? 좋았던 점 있어요? 구멍이요? 구멍이 좋았어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작품을 보고 작품의 뒤에 이제 질문지가 있어서 질문을 답하고 있었어요. 그림이 있으면은 네. 뒤에다가 이렇게 질문이 있어서 네. 질문을 답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게임을 통해 미술품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사진에서는 자세히 안 보였지만 밖에 나와서 보니까 여기 말에 눈이랑 입이랑 이런 게 다 표현되어 있어. 여기 적혀 있는 것만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게임도 하니까 애들도 좀 흥미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이거 게임 같이 해보니까 재밌네요, 나름. 좋아요. 미술관 하면 조금 조용히 다녀야 되고 좀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다니기가 좀 힘든데 이렇게 야외 활동도 하고 뭐 체험도 하고 게임도 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미술관 옆 도서관으로 가볼까요? 온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등의 자료들을 볼 수 있는 도서관.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의 서재가 되어준 이곳에 최근 미래형 도서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미래의 도서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포항 실감 서재입니다. 실감 서재란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전시 공간으로 포은 중앙도서관 1층에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실감서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실감형 체험관 조성 사업으로 진행을 시작했고요. 국립중앙도서관 콘텐츠를 가져와서 디지털북 키오스크, 검색의 미래, 인터랙티브 지도로 구성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서재 가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또 다른 분위기의 실감서재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포항 실감서재로 오시면 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서재에서는 만나시지 못했던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지난 4월에 개관식을 시작으로 문을 연 실감서재. 책과 글씨가 살아 움직이는 미래형 도서관에는 어떤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검색의 미래는 300인치 대형 디지털 월과 터치 테이블을 이용해서 차세대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지도 같은 경우는 수선 전도와 목장 지도를 만나실 수 있어요. 디지털북 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과 무해도보 통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포항 실감서재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도 있다는데요. 바로 태양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북입니다. 행성에 관련된 디지털북인데요. 자, 넘겨봅니다. 금성이고요. 금성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또 자세한 내용 볼 수 있어요. 친구들 신기하죠? 도서관과 디지털 신기술의 만남. 책을 보다 더 생생하게 접하고 싶다면 포항에 새로 생긴 실감서재를 찾아가 보세요. 포항시에 처음으로 이렇게 실감서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체험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세요. 실감나는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곳. 미래형 미술관과 도서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삼척시민으로면 학원오리. 소담한 시골마을, 단정한 저 집에 자신만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소개합니다. 서양화가 정연기 화백. 안녕하세요. 요즘 바쁜데 저희 집에 이렇게 촬영과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정연기 화백. 뒤늦게 발견한 자신의 소질을 통해 멋진 작품 활동도 하고 마을 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답니다. 그가 읽어가는 행복한 노년의 삶을 들여다 볼까요? 저는 그 공직 생활을 35년 동안 하다가 퇴직 무렵에 삼척에서 운영하는 평생 학습관이 있습니다. 그 학습관에 유아반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아반에 등록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됐죠. 이 늦은 나이에 화풍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도 되고 그림에 의해서 한 30분 정도의 한 작품을 물감을 올리다 보니까 그 오묘함이 매로 식었습니다. 부지런히 마당을 정돈하고 난 뒤 맑은 햇살 펼쳐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캔버스 위에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데요. 한순간 매료된 색채의 오묘함과 손끝에서 피어나는 자연의 조화로움. 이렇게 붓을 잡는 날이 올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는 그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 그 시절에는 어려웠죠. 참 보릿고개라는 이런 사회적인 운명을 가지고 시대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크레파스라는 정도는 진짜 그림에 대한 향수조차 없었습니다. 물감 하나, 크레파스 하나 갖기도 쉽지 않던 너나 없이 어렵던 시절. 재능은 그렇게 잊은 채 열심히 공직생활하며 가장으로 살아왔죠. 살아오면서 또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참 버거웠지만서도 지나고 보면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 빨리 지나갔다. 매일 출근하는 작업실입니다. 퇴직 후 얻게 된 기회, 뭔가에 이끌리듯 붓을 잡은 지 언 10여 년인데요. 화가라는 이름으로 제2의 인생이 펼쳐진 거죠. 노후에 그저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고 시작한 그림은 몸에 꼭 맞는 맞춤 양복처럼 운명이 됐습니다. 남들에게도 취미를 꼭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시간이 안 간다, 심심하다, 이러한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도 있고 저러한 일도 있는데 그런데 한번 찾아가서 나처럼 하면 안 되겠나.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죠. 참 대단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취미가 안 맞다라 해도 취미 맞는 것이 이 사회에 너무 많이 있다 하니 찾아서 스스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인의 건강과 가정에 또 자식들인데 행복을 주는 일이 아닌가, 이런 권유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인간이 살다 보면은 뭐 이런 고비 저런 고비가 있다 하듯이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도 실제 원해서 했지만서도 때로는 지루하고 또 그림이 잘 안 될 때는 접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때로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신념 하나는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하고 오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는 정연기 화백. 네, 마을회관에 우리 일하신 분들 그 일을 체크하면서 사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오셨어요. 오셨다고. 예, 오셨어. 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마을 회관에 관리하시고 청소하시고 대외적인 손님들 맞이하시고 이런 분들이 2명이 배치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화백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지만은 우리 정영기 노인 회장님은 우리 마을에 오신 지 한 23, 4년이 되고 현재는 노인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시지만은 동네의 대소사에 열과 성을 다하셔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솔선수범해 오신 것은 동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뭐 작은 일이라고 외면하고 큰 일이라고 이렇게 차이점을 안 두고 열심히 동네 또 노인회장으로서의 노인들과 동네 주민들의 무사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이라고 사례됩니다. 동네 그 주민들이 저를 이제 그 노인회장을 좀 맡아서 좀 일 봐주십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노인이라는 생각을 일어놓지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데 앞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노인회 일을 맡아서 해주신 분들의 공로를 생각해서 또 저도 한 사람으로서 신세를졌다, 그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도와달라고 시작한 겁니다. 마을 어른으로서 마을 일을 맡아 함께하고 이런저런 마을 돌아가는 일들도 챙기는 노인회장, 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공직에 있었던 경험과 지식을 10분 발휘해 마을 일도 함께하니 이보다 좋을 수 없죠. 지장님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낙후된 지역을 찾아서 행정당국에다가 건의를 해서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가꾸고 만들고 합해가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옛말에 뭐 토끼를 두 마리를 같이 잡을 수 없다 하지만은 요즘에는 그 시대가 시대인 만큼 자기 어떤 생각에 자기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생각입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며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뿐이라 말하는 정연기 화백. 그에겐 꿈이 하나 있습니다. 8순이 되면 가족 그리고 친지들과 함께 잔치 대신 개인전을 열고 싶다는 꿈이죠. 그 꿈을 위해 오늘도 붓을 들고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습니다. 그가 이뤄낼 노년의 멋진 도전을 함께 응원합니다. 아